오! 오! 와, 이거! 아, 그런데 샤오베이! 아, 그리고 파워그리드! 근데 샤오베이가 펌프 뒤에서! 어, 그런데! 자, 근데 바로 교환! 트레이드! 와! 패트릭 코로드의 승리입니다. 자, 그리고 야, 진짜? 최대 우지? 슈아이 커트위도 네. 집요합니다. 자, 일단 슈아이 커트위는 이제 사인 모두 생존이고요. 선드 플레이로 같이 잡아야 되는데요. 아, 슈아이 커트위가 공격성 좋아요. 이러면 17킬이도 울죠. 바로 그냥 복수해 주나요? 자, 바로 푸시해야 돼요 이거. 야, 엄청 신났어요. 엄청 신났어요. 뛰쳐 내려와요. 가자. 와. 지금 1대1! 네. 3분 되기 전에 네. 두 팀 탈락입니다. 그리고 인펜트리 잡으러 가고 있는 다나와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아, 린! 어, 이것도? 하지만 펌프샷! 와, 타이밍이! 근데, 아니, 사, 이거 3대4 구도였어요. 네, 이게 들어갈 때 푸시하는 그 공간에서 반대편 문에서도 쌈 싸먹혔습니다. 아, 그래서 서울? 자, 한 명 더 있거든요? 근데 뒤쪽에서 자, 볼리베어가 이, 오기 때문에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섬광 플레이를 해주려고 하는 위치를 놔야 돼요. 하나! 아, 그렇죠! 그렇죠! 자, 마무리 확인 치면서 점수! 자, 볼리비어도 올라와요. 그렇죠. 자, 근데 수류탄 들어옵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죠. 아, 이거는 감자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예상하고! 서울! 13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 다섯 발! 아, 다섯 발! 다섯 발! 아! 마음이 아픕니다. 50명 아~ 생존. 아, 이게 그... 그 어! 이거! 와! 아, 좋아요! 됐다! 자, 항투아이 선수도 사실 멀티서클 게이밍에 있었던 선수인데 이번에는 주프에 합류를 해서 다시 한번 기량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네. 아, 원래는 멀티서클 게이밍이 PC에서 먹었던 기록이 있는데 유일하게 챔피언들 중 유일하게 못 온 팀이에요. 네. 네. 오늘다 이번 매치에서는 초반부터 탈락하게 됐습니다. 사라졌죠. 네. 자, 이그라울스도 이동 여기에서 샷각이 나오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엎드릴 수 있는 포인트까지 질러보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자, 여기에 사람 있고 와! 세차장 찌르기! 다시 한번? 근데 이거 좀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죠? 아, 어, 핸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체력 채우고 수류탄으로 네, 그러니까 때문에 교환! 아~ 젠지가 마무리됩니다. 네, 확실히 이게 리스크가 있는 판단이었고 이전 매치도 똑같았어요. 오, 김카샤! 야! 야! 백업 좋았습니다. 좋아요, 이그라울스. 그리고 다몬기아가 그 하시엔타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야, 환선을 오. 잡아내는 볼리베어. 파티까지. 가는 게 아니었어요. 난. 아.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가 좀 어긋났던 것 같고요. 뉴에피가 자 눈치 빠르게 여기를 뺏어냈지만 다몬기아의 눈치도 예 여기에 뒤지는 네, 뒤에 있기 때문에 아 김파샤가 로키를 기절시켰고요. 다몬기아 전멸각입니다. 네. 뉴에피가 정신 차리고 총구 돌리면 바로 죽어요. 자, 도젤이 기절하긴 했는데 멘털도 위험합니다. 아하, 야, 어렵네요. 자, 뉴에피가 이것도 어? 킬포인트 뺏어먹죠? 자, 이그라울스 도젤 기절 상태에서 현재 2킬 중. 네, PCL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추가적으로 와. 그 왕관집 쪽 기준으로 잡힌다면 배고파도 충분히 지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자, 언더를 노리고 있는 박찬인데요. 네. 결국 다몬기아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저우피엔이 언더 선수 데려가서 킬포인트 스틱하는 것도 좋았고 자, 비파키 가속에 안 붙죠? 네, 바퀴가 튀었어요! 아, 좋아요! 네. 아, 뉴에피? 자, 두 번째 매치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히카리가 또 샤오루를 기절시켰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의 정상, 최정상 차지하고 있는 세계 챔피언 뉴에피도 지금 다른 한국 팀들에게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그리고 정수장 쪽에서도 기세 싸움이 아주 치열한 쪽으로 붙여주고 있는 기벌리입니다. 자, 여기 맞기 어렵거든요. 근데 자, 규민 기절 저비세이 하셨습니다. 블리가 이것도 안쪽에 싸움에서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이게 킬로그를 보면서 아예 차단선을 그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포에이미 슈아이 커트와 네. 기블리가 전투하고 있는 사이에 들어옵니다. 네, 차단선 그으면서 오케이 너희들 플레이 훌륭합니다. 포에이미 가볍습니다. 자, 규민 확 킬났고요. 역시 이해도가 좋아요. 슈아이 커트 현재 6킬 중. 아, 에더까지 기절입니다. 이번 매치에서 포인트 많이 가져간 슈아이 커트입니다. 초근 점 이파이팅은 슈아이 커트 훌륭해요. 두 번째 승리를 지금 안 가져가고 있는 거죠. 성광 조명. 자, 한 명 데려갔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참고 있고 조심해야 돼요. 자, 총구를 겨눌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민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키를 더 올리면서 팀 하나를 탈락시킬 생각이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게임하겠다. 와, 경제적으로. 예. 네. 위에서 해본 아래에서 밍밍. 네. 그래, 우리 미래 없어. 여기서 끝낸다. 어, 머리. 자, 이것도 와. 3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톡. 포인트 사격. 아, 킬 주지 않겠다.
에브는 자기장에 가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UAP의 그 경계가 지금 살짝 풀렸을 때 저기 빗면에 가서 누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중간에 세차장에 있었던 주프가 자리를 비우고 이제 누울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예, CTG도 각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링창에게 아쿠아파이브가 당했습니다. 변수 없애겠다. 변수 없애겠다. 아, 트레이드 해주는 각 보세요. 훌륭합니다, 4AM. 결국 나중에 변수가 될 수 있었던 문밍을 정리했습니다. 자, 광동프릭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배고파가 이렇게 안쪽으로 스며들어온 걸 적절히 이용하면서 면이기 때문에 엄폐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자, 그리고 래쉬와 아카드가 뒷면으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야, 측면에서 밀어버리려고. 야, 차로 차로! 야, 그냥! 래쉬! 스와트! 와! 와! 광동. 야, 그래도 가기 전에? 자, 술을 다 뿌리고 갔고요. 그 말씀드린 이유가 뒤쪽에서 백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패트리코 로드가 좀 보고 있다 보니까 거든요. 네, 그리고 패트리코 로드가 저걸 찍으려고 나오게 되면은 CTG에게 얻어맞아요. 그래서 지금 기절하고 뒤쪽으로 뺐거든요. 자, 이그라울스도 정리가 됐고 4AM과 네. 주프의 대결. 저는 그래서 깜짝이야! 와! 진짜 무섭네요. 네, 투척 정확도 보세요. 그리고 같이 던지는 타이밍 보세요. 완벽하게 수류탄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뒤쪽에서 패트리코 로드도 쏴주고 있고 인원수에서는 4AM이 앞서긴 하지만 너무 빨리 광동프릭스가 정리되는 바람에 CTG가 올라왔습니다. 어? 튀가 아~ 튀가 튀가! MK14라서 강력하죠? 아! 자, 이거 출장 보내는 타이밍이 너무 예리했어요. 자, 샤오가 그래도 기절하긴 했거든요. 와, 파워! 자, 샤오로 기절. 다 정리하는데요? 전멸하겠는데요? 4AM 마무리. 예, 출장 한 번에 망했어요, 4AM. 자, 이러면 패트리코 로드와 CTG의 치킨 대결로 좀 압축이 네, 되겠습니다. 근데 CTG의 파이브 선수가 패트리코 로드의 그 푸시하는 타이밍 아 자리를 뺐기 때문에 놓쳤어요. 누가 벌써 기절시켰어요. 체인지 더 게임. 그래도 빙이 발 앞에서 오 패트리코 로드. 자, 그러면 주프의 X양 선수가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CTG를 양각 삼아 버리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X양은 뒤로 돌아가고 있고 체력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1대 4 싸움에서 여기서 킬 하나 더 올리고 손이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긴 하죠, 주프. 네, 라인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파오파오 선수 위치도 지금 공개가 됐고요. 자, 아, 마윈롱의 AUG는 명품이죠. 파오파오 기절. 특히나 이런 뒷면에서 마윈롱은 굉장히 강하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X형이 이제 잡아냈고요. 이러면 2대 1대 1.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쏘면서 그냥 점수 먹겠다는 건가요? 역시 마윈롱이에요. 체력 채워주면서 네. CTG 링창을 이제 정리해주면 되는 아! 패트리코 로드! 두 번째 매치 패트리코 로드가 가져갑니다. 네, 역시 치킨 왕관지 약간 명당은 거짓말을 안 한 것 같고요. 엑스데프트 선수가 없어요.